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 오늘 밤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건 저희 어머니가 주신 네잎클로버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행운이 따라주었기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네잎클로버가 지금 말라서 이파리가 하나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세잎클로버가 되었죠. 여러분들 세잎클로버의 뜻은 아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행복입니다. 어쩌면 저희는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 세잎클로버는 그저 지나치죠. 그처럼 행복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행운만을 쫓다 보니 말이죠. 곰돌이프가 말했던 것처럼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 혼자서 커피를 마시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 그 이외에도 이 많은 행복이 이 네잎클로버의 이파리가 떨어져서 세잎클로버가 되면서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디에 계신가요? 궁금합니다.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요, 박근호 에세이 굿나잇입니다. 히읗 출판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요즘 잘 잔다는 것은 요즘 별일 없이 잘 지낸다 라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아마도 잘 잔다는 것은 잘 지낸다는 말과 똑같을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잘 지내고 잘 자길 바라며 굿나잇 에세이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최고의 불면증 치료제.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집에 친구들을 자주 불렀다. 우리 집이 자주 비는 이유도 있었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요리해 주는 것도 좋아했으니까. 지금은 1년에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지만 그땐 대부분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고 모두에게 시간도 넘쳐났기 때문도 크다. 게임이나 연애 그리고 군대가 인생의 전부였던 시절이니 별 시덥지 않은 이야기로 늦게까지 수다를 떨거나 TV를 보는 게 전부였지만 말이다. 보통 친한 친구들이 놀러 올 때면 한 명만 오는 게 아니라 두세 명씩 오고는 했는데 잘 때가 되면 한 명은 방에서, 두 명은 거실에서 자는 시기였다. 물론 그때도 내가 제일 늦게 자는 사람에 속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과 노는 게 좋아서 자주 집으로 초대한다고 생각했었다.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요리해서 먹이는 것도 좋아하고 시끄러운 곳보단 조용한 곳을 좋아하니 집보다 나은 것도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런 것도 이유 중 하나였겠지만 진짜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 모두가 잠들고 나만 잠들지 못하던 여느 밤과 똑같은 날에 자고 있는 친구들을 가만히 바라본 적이 있다. 내 옆에서 잠든 친구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며 느꼈던 건, 아, 이렇게 잠들지 못하는 밤에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진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잠을 잘 때 나는 온갖 소리와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불편함도 있지만 그것보단 마음이 편해지는 게 더 크게 다가왔다. 어쩌면 내가 그렇게 친구들을 초대했던 건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잠이 오지 않는 새벽이 안정적으로 느껴진다는 걸 몸이 먼저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그때가 한창 방황을 많이 하던 시기였다. 지금은 그래도 잠 못 드는 시간을 즐기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그땐 정말 괴롭게 느껴지던 시기였다. 전부라고 생각했던 꿈에 대한 내 재능이 의심스러웠는데
심지어 사랑도 너무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게다가 내 의지와는 다르게 겪었던 큰일들을 잘 추스르지 못하고 억누르고 또 억누르고만 있었다. 어떻게 해소하는지는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말이다. 하지만 그런 밤에도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함께 있으면 조금은 괜찮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새벽이 조금은 괜찮아지는구나 싶었던 생각은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확신으로 바뀌었다. 난 모든 연애를 할 때 내 연인보다 일찍 잠들어 본 적이 없다. 밤을 새우거나 아프거나 잠깐 졸았던 게 아닌 이상 내가 먼저 자는 일은 없었다. 공감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던 한 명을 빼고는 대부분 내 불면증을 걱정해 주었다. 그게 진심이었는지 진심이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번의 만남과 이별을 겪은 후 다시 한 사람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다. 그 사람은 진짜 내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줘도 괜찮다고 느껴질 만큼 나를 사랑해 주던 사람이었다. 그녀만큼은 내 불면증을 진심으로 걱정해 줬었다. 문제는 함께 있을 때면 내가 더 먼저 잠들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재밌게 TV를 보고 있는데 나는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잠을 잘 때가 많았다. 가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불면증이 맞냐고 놀리기도 했었다. 불면증이 아니라 너무 잘 먹고 잘 자는 것 같은데 혹시 돼지가 아니냐면서. 그때가 한 번 더 확신하게 되는 날이었다. 진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껴안고 누워있을 때면 아무런 걱정도, 고민도, 불안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껴안고 있을 때면 그렇게 잠이 잘 왔다. 어쩌면 최고의 불면증 치료제는 사랑하는 사람의 체온일지도 모른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밤. 왜 슬프고 아픈 기억은 밤에도 잘 떠오르는 걸까? 고요하기 때문일까? 낮엔 먹고 사느라 바빠서 자신을 마주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일까? 밤은 어딘가 모르게 낮보다 서정적이다. 조용하고 차분하며 진솔하고 위험한 시간이다. 밤에 유독 감성적으로 변하고 우울한 상태가 되는 건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이야기다.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 찾아갔을 때 대부분 하는 이야기는 비슷하다.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자주 하고 햇빛 많이 보세요. 햇빛을 많이 보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때문이다.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밤에는 햇빛을 받을 수 없으니 세로토닌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우울함, 불안감 등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렇게 과학적인 설명을 짧게나마 나열한 건 당신의 밤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였다. 당신과 나의 밤이 우울하고 슬픈 건 당연한 일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많은 사람이 잠 못 드는 밤이면 자기 혐오를 한다. 단어가 조금 강할 뿐이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행위를 통틀어서 자기 혐오라고 부른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밤에 스스로를 한 번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미워했던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때로는 이유가 있어서 내가 싫고 때로는 이유도 없이 내가 싫을 수도 있다. 나도 내가 가끔은 죽일 듯이 미울 때가 있다. 대부분 내가 나를 미워했던 순간은
내가 원했던 기대치만큼 무언가를 해내지 못했을 때였다. 내가 노력하고 기대한 건 10이었는데 막상 내가 도달한 건 5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나는 나를 가장 미워했었다. 왜 그것밖에 못했을까? 내가 앞으로 잘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깊은 밤이면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다가 그럼 내가 원하는 기대치만큼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자면서 힘을 내고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미운 건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왜 나에게 기대했을까?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하지 못했을 때 왜 그렇게 나를 미워했을까? 그런 밤을 몇 번 보내고 깨달은 건 그 누구보다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점이었다. 제일 잘 됐으면 하니까. 또 어떤 시간을 보내왔는지 아니까. 미운 점, 고운 점 다 들었으니 기대도 하고 실망도 했던 것이다. 나는 또다시 나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럼 그때 내게 진짜 필요했던 말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처럼 보일 때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가치와 재능과 잠재력을 의심하던 그 밤에 깊은 자기 혐오에 빠진 나에게 어떤 말이 필요했던 걸까? 그때 나에게 필요했던 말은 넌 잘할 수 있어. 넌 최고야.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대단해, 대견해. 이런 말들이 아니었다. 그때 나에게 정말 필요했던 말은 못해도 괜찮다는 말이었다.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 아니라 못해도 괜찮아. 그것 좀 안 되면 어때서? 이 말이 내게 가장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말일까? 아니, 어쩌면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일지도 모른다. 흔히 자기 자신을 믿어주는 것의 시작은 스스로를 칭찬하고 예뻐해주는 거라는 말을 하고는 한다. 하지만 내가 나를 믿어주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 난 잘할 거야. 난 최고야 라고 스스로를 쓰다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잘못할지라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 그게 자신을 믿어주는 방법의 시작이 아닐까. 못해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그것 좀 안 되면 어때서? 가만히 누워만 있고 싶은 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을 빙빙 돌았다. 격투기 선수처럼 허공에 주먹을 날리다가 머리를 쥐어뜯다가 벽에 가만히 이마를 대고 있었다. 소파에 앉아서 평소에 절대 찍지 않는 내 사진을 찍다가 노래를 흥얼거리다 강변 북로를 달렸다. 아무도 없는 버스 정류장에 혼자 한 시간 앉아있다가 동네 공원을 뛰다가 어릴 때 엄마가 읽던 책을 읽었다. 원고 마감이 가까워질 때면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만큼 충동성도 심해진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타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멋있는 창작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게 아니라 쉬고 싶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일어나서 글을 썼는지, 남들은 다 잘 때 혼자 얼마나 늦게까지 하나라도 더 공부하겠다고 졸린 눈을 비볐는지가 앞으로의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그렇듯 지금 내가 아는 일에도 정답은 없다. 기준도 없다. 그리고 누가 내 선택을 도와주지도 않는다. 결국 어떤 글을 써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어떤 작업을 이어갈지는 오로지 내 선택인 것이다. 이런 날을 매일같이 보내다 보면 생각보다 슬럼프가 자주 찾아온다. 충동성이 심하게 드러날 정도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해외로 잠시 도망갔다가 오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힘드니 오죽할까. 아무리 붙잡고 늘어져도 내가 쓰는 글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이 있다. 좋은 글을 쓰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으니 글에 관한 슬럼프는 곧 삶 전반으로 퍼지기 시작한다. 글이 안 써질 뿐인데 삶 전체가 밋밋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해진다.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글을 일이나 학업, 취업, 꿈 같은 것으로 바꾸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한다. 지금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잘 풀리지 않는 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다. 슬럼프가 정말 무서운 것은 점점 내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예전에 슬럼프를 극복했던 방법을 몇 번 사용하다 보면 어느새 내성이 생겨서 그 방법으로는 똑같은 슬럼프를 극복하기 어려워진다. 더 두려운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 수 없다는 것과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말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때 맞춰 밥 챙겨 먹고 삶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도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법한 정답에는 때론 이상한 거부감이 들 때가 있다. 여느 날과 비슷한 하루였다. 집에 있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외출을 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도 모르게 엘리베이터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짧은 외출을 했을 뿐인데 도대체 기분이 왜 그렇게 좋아진 걸까 싶어서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씩 되감아봤다. 평소와 많이 다르지 않은 하루 같았지만 그날 했던 일들에서 공통점을 하나 찾을 수 있었다. 아름답다는 말을 자주 뱉었다는 것이다. 주인의 취향이 가득 묻어나는 작은 서점에 오래 있었던 것, 놀이터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본 것, 길고양이 두 마리가 평화롭게 졸고 있는 모습을 구경한 것,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요즘 푹 빠진 가수의 노래를 흥얼거렸던 것, 보고 싶은 사람에게 이유 없이 먼저 전화를 걸었던 것,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에 사진을 찍은 것. 평소와 비슷한 하루였지만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행동을 유독 많이 한 날이었다. 어쩌면 슬럼프라는 건 지금 내 마음 어딘가가 탁해져 있으니 맑게 정화 좀 시켜달라는 하나의 신호가 아닐까. 그리고 탁해진 마음을 맑게 하는데 가장 좋은 건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접하는 게 아닐까. 세상에 여전히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괜찮아진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아름다운 것에는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건 언제나 아름다운 법이니까. 요즘 멈춰있는 기분이 들거나 무기력하다면 스스로에게도 물어보는 것도 좋겠다. 내가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걸 본 게 언제였지? 잠이 오지 않는 밤에 단상 1. 불면증을 오래 앓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내가 앓는 불면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날 피곤하다는 것도, 건강이 상한다는 것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피부가 상하는 것도 아니었다. 바로 쉽게 잠에 못 드는 날이 반복되다 보면 휴식이어야 하는 잠이 마치 엄청난 일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내가 쉽게 해낼 수 없는 수학 문제를 풀거나 오를 수 없는 거대한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런 생각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아, 오늘은 일찍 잘 수 있을까? 달콤하고 편안해야 하는 것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진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한다. 매일 밤 침대에 눕는 게 고통스러워질 테니까. 단순히 잠이 오지 않는 거라고 가볍게 여기다가 점점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뒤에도 늘 변하지 않는 행동이 있었다. 잠이 오지 않는데 계속 누워있는 거였다. 오래 누워있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잠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쉽게 오지 않던 잠이 오래 누워있는다고 올 리가 없었다. 오히려 누워있으면 누워있을수록 온갖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고 나른해지기는커녕 머리는 점점 더 각성 상태가 됐다. 조금씩 아침에 가까운 시간이 되면 빨리 자야 한다는 생각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잠은 점점 더 오지 않았다. 이러다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잠이 오지 않을 때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켜기 시작했다. 시계를 보면서 한숨을 한번 쉬었다가 책을 읽거나 노래를 들었다. 아니면 떠오르는 걱정과 고민을 종이 위에 하나씩 적어보기도 했다. 어떤 날은 뜬금없이 어릴 때 찍은 앨범을 보기도 하고 드라마를 몰아봤던 적도 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잠이 오는 건 아니었다. 다만 그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는 것이다. 마치 포기하면 편하다는 말처럼 일찍 잠드는 걸 포기하고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개운한 기분이었다. 지금은 잠이 오지 않으면 불을 켠다. 아니면 은은한 스탠드를 켜놓고 지금 하고 싶어지는 것들을 하나씩 한다. 그게 휴대폰 속 친구들의 프로필 사진을 하나씩 다 보는 것이든 하지 못했던 작업을 이어가는 것이든 상관없다. 잠이 오지 않는 밤 가만히 누워 정처 없는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게 놔두는 것보다, 오지 않는 잠을 자려고 두 눈 질끈 감고 있는 것보다 불을 켜고 마음 편히 있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것을 이제는 안다. 열심히 산다는 것.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도대체 열심히 한다는 말에서 열심히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열심히 한다고 표현하고 어떤 일을 해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저 역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없어서 하루를 꽉 채우는 것이 열심히 사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기껏해야 운동하거나 많은 사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씩 해보는 것이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출근하는 것, 퇴근에서는 운동을 하러 가고 다시 또 나를 발전시킬 만한 무언가를 하다가 잠에 드는 것 말고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루를 보내면서 과연 이게 열심히 사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책상 옆에 종이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열심히 사는 거지? 열심히 한다는 말을 다른 나라 언어로 풀어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을 묵묵히 하다 또는 힘겹게
묵묵히 걷는다는 뜻이 있다는데 이런 걸 열심히 산다고 부르는 건가? 종이위에 이런 메모들을 남기고 다시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는데 온풍기 바람에 종이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작업실은 이미 지저분해질 대로 지저분해진 상태라 작은 종이가 쉽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이가 어디 갔는지 책상 밑까지 찾아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종이를 잃어버린 그곳에 잃어버린 것과 비슷한 크기의 종이를 다시 두는 겁니다. 온풍기는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또 이 종이를 날려버릴 겁니다. 새로운 종이가 날아간 쪽을 바라보면 잃어버린 종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찾지 못하더라도 몇 번만 해보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종이뿐만 아니라 작은 구슬이나 동전처럼 잃어버리기 쉬운 물건이 사라졌을 때도 똑같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똑같은 물건을 몇 번만 떨어뜨려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열심히 산다는 건 이런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과연 열심히 사는 게 무엇일까? 내가 지금 어떤 걸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 생각들을 떨어뜨려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무언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회의감이 드는 순간 떠오르는 것을 꾸준히 하는 게 열심히 산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은 일이든 공부든 꿈이든 당신이 선택한 건 정말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일 겁니다.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질수록 간절함 역시 커지고 불안과 의문 또한 자라나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은 모르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내가 해낼 수 있을지를요. 결과라는 건 내 마음대로,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노력과 꼭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떨어져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아직 오지 않은 날을 미리 걱정하거나 자신이 해왔던 것에 대한 노력을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열심히 사는 게 뭘까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걸 하나씩 해보는 거죠. 훗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나를 믿어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자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고생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요.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강한 사람입니다.